안녕하세요. 제이뷰의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음성통화도 하고 스트리밍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처럼 유튜브 나레이션을 위한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중에는 가격별로 마이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넘쳐나는 마이크의 수만큼 도대체 뭘 사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저렴한 가격대에도 가격 이상의 능력치를 가진 숨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편하게 쓰기 좋은 가성비 마이크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완판이 된 마이크입니다. 아니, 솔직히 생긴 건 너무 평범해서 뭐 별거 있겠나 했던 제품인데, 그런데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용을 해보게 되었고, 지금은 사용한 지한두달 정도 되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좋은데? 이름은 TSG의 GM206이고요. 가격은 인터넷에서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무려 사운드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박스를 열어주면 안에는 매뉴얼과 마이크, 케이블, 그리고 윈드스크린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일체형으로 된 아주 자그마한 형태입니다. 아래 동그랗게 생긴 몸체의 크기는 종이컵으로 비교해보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넥 부분의 길이는 약 33cm로 되어 있어요.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아주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건 좋은데, 그러면서 들었던 의문이, 이거 가벼워서 마이크 잘 넘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마이크는 전체적으로 메탈 소재를 사용하였고, 특히 몸체 부분은 꽤 묵직하게 무게감이 있어서, 마이크의 각도를 어떻게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은 1.8m 길이의 타입C를 지원하고요. 누구나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다른 설치 없이 컴퓨터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게 되면 가운데에는 초록불이 점등되는데,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해주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음소거가 됩니다. 또 버튼이 아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음소거를 할 때에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톡 건드려서 음소거를 할수 있다는 건 의외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이건 마이크의 볼륨이 아닌 스피커 볼륨 버튼입니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요. 마이크의 측면에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정에 따라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게임할 때 헤드셋보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본체가 멀면 이어폰 줄에 여유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마이크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안에 사운드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음질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음질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영상도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한 겁니다. 와우. 괜찮죠? 이게 5만원짜린데 노이즈가 생각보다 적고 음질도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어요. 또 하나, 수음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싼거 사보겠다고 이것저것 스탠드 마이크 쓰면서 불편했던 게 생각보다 수음력이 떨어져서 결국 마이크에 입을 갖다 대고 말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마이크와의 거리가 꽤 멀어도 충분히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책상 모서리 쪽에 두고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단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전면부 쪽으로 말을 해야 소리가 수음이 잘 되고요. 나머지는 소리가 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수음이 잘 되는 편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C 포트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연결부가 살짝 헐겁다는 거. 두 번째는 내 목소리가 모니터링 되긴 하지만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살짝 늦게 들리니까 그걸 듣느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막 느리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버튼에 유격이 살짝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달리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게임이나 음성 채팅, 회의, 온라인 수업, 유튜브 등에 가볍게 사용할 때 거기에 공간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음질 좋고 작고 깔끔한 스탠드 마이크 찾으신다면 요거 괜찮아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컴퓨터랑 노트북 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젠더를 이용해서 폰으로 녹음을 해보니까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더 사운디 기어의 GM200U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전 다음에도 또 다른 제품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